인류의 호기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인류가 만든 탐사선은 화성을 지나 멀리 태양계 너머로 질주하고 있고 우리도 늦었지만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가 우주를 향한 인간의 발걸음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969년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There you go.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는 더 먼 우주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뉴 호라이즌호는 9년의 비행 끝에 태양계의 마지막 명왕성에 도달해 우주쇼를 펼치며 탐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38년 전 우주에 띄운 병 속의 편지 보이저 1호는 태양계 넘어 200억 킬로미터를 날고 있습니다. NASA's Voyager 1 spacecraft is an interstellar space, the space between the stars. 태양계 생성의 비밀을 간직한 태양계 타임캡슐, 혜성과 소행성 탐사도 활발합니다.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탐사선 로제타는 10년간 64억 킬로미터를 비행해 필레 로봇을 혜성에 착륙시켰습니다. 추리모프 게라지멘코 혜성이 어떻게 이런 오리배 모양이 됐는지 규명하는 건 과학계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로제타와 필레 탐사선이 이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에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탐사선과 착륙선, 로버를 달에 보낸다는 계획 아래 15개 국책연구원들이 융합연구에 한창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달에 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기술력이 증가될 것이다. TJB는 세계의 우주 탐사와 대한민국의 달 탐사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 대한민국 달에 가다를 잠시 후 방송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